얘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가족 침공한 문제는 역대 참으로 힘을 겨주어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축소되거나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 불러 빨리! 네, 119 불러 119! 119! 대표님 힘내십시오. 네네 여기 대형 좀만 힘내십시오. 빨리 좀 불러 빨리! 자 지원하세요. 비나 빈내! 살렸습니다. 이 인근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대표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추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백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관련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